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7일 오전 11시 50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워싱턴에서 있었던 일은 미국 역사상 가장 문제가 많은, 아마 앞으로 역사적으로 여러 번 토론이 될, 또 어떤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The Darkest Day, 가장 어두운 날이었다로 평가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는 Temple of Democracy로 불립니다. 민주주의의 성전이다. 아주 신성한 곳으로 불립니다. 이곳이 어제처럼 난입이 되고 이렇게 포위가 되고 한 것은 1812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19년 만에 처음입니다. 1812년에는 영국과 미국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이 워싱턴을 포위하고 수도를 옮기고 하는 그런 소동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제는 현직 대통령이 선동을 해가지고 캐피털이라고 그러죠. 캐피털로 행진하라. 나도 동참하겠다. 가서 우리 편을 편들어 주라. 이렇게 선동을 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금 공화당 지도자들, 그리고 부시 전 대통령, 롬니 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 등등이 이야기를 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슬렉션이다. 반란이다라는 겁니다. 반란. 그런데 누가 주도한 반란입니까? 바로 현직 대통령 트럼프가 주도한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떤 여성 하나가 저 의회 안에서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 여성이 시위대로 추정될 수도 있는데, 쏘았다면 글쎄요, 경찰이 쏘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제 사진을 보면은 미국 의회 의사당 안에 있는 무장 경찰이 권총을 빼들고 유리창이 깨진 그 바깥을 향해서 겨누고 있는 그런 사진도 나왔습니다. 무장 대치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서, 자, 이거는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곳곳에서 트럼프 규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금 며칠 남았느냐 하면은 13일 남았습니다. 13일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트럼프를 말하자면 쫓아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할 근거가 있긴 있습니다.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 약간 미쳤다라고 판단할 때 수정헌법 25조에 의해서 부통령이 강요 회의를 주재해 가지고 저 대통령을 몰아내든지 직무 배제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수정헌법 25조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바깥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뭐냐면 미국 제조업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 협회. 제조업 협회는 트럼프 지지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주재를 해가지고 헌법 25조에 따라서 신속하게 트럼프를 물러나게 해달라라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성명서. 여기 14,000명이 가입해 있는 큰 단체입니다. 이또 작년에는 이방카 트럼프의 딸의 뭐, 훈장도, 저, 표창장도 주고 한 그런 친 트럼프 단체가 이런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요몇 시간 사이에 참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트럼프의 이 선동하는 그 내용을 일시적이겠지만 일시적으로 블로킹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트럼프가 계속 선동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반사회적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어제 막으려고 했던 게 바로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려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속개가 됐습니다만은 바이든의 당선 확정을 선언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해를 해가지고 바이든을 당선자로 선포하는 그런 마이크 펜스가 하게 되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마이크 펜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전국에서 자기 지지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결국 미국 의사당을 점거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의도한 바라든지 지시한 바라든지 실제 이루어진 행동, 이렇게 완벽하게 이것은 트럼프에 의한 반란입니다. 트럼프에 의한 인슬렉션입니다. 반역 또는 반란으로 번역을 해야 되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공화당 지도부에서도, 조차도, 공화당 지도부에서도 트럼프를 몰아내야 한다. 헌법 25,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CNN의 보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촉박한데 그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 마이크 펜스에 상당히 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가 트럼프가 계속 선거 결과를 뒤집으라 뒤집으라 하고 집요하게 요구를 하니까 어제 사회 보러 가기 전에 성명서를 딱 발표하고 갔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우리 역사에서 부통령이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 또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부통령에게 국민들의 선택을 뒤집으라는 권한을 준 적이 없다. 나는 헌법과 역사에 따라서 오늘 개표를 금표죠, 금표. 선거인단이 보낸 표를 확인해가지고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선언하는 그 직무에 충실하겠다라고 딱 잘라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방위군이 출동을 했는데, 주방위군 출동을 하려면은 최종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허가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적미적대니까 펜스가 앞장서가지고 합참의장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주방위군 1,100명의 출동을 허가를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이 유고 상태면은 부통령이 그 직무를 대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줄사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백악관에서 여러 참모들이 사표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담당 비서관, 그리고 전이 홍보 담당 비서관을 했던 비서관 두 사람은 이미 사표를 냈고, 이 안보 담당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 등세 명이 사표를 낼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사태를 여러분들이 이 화면으로 보시면은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어제 백악관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현직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선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전국에서 모인 트럼프 지지자입니다. 마스크를 끼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마스크 끼지 않고 회의를 공공연하게 하는 데가 딱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트럼프의 백악관이고, 하나는 저기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지금 노동당 대회인데, 트럼프가 마이크를 잡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처음부터 나는 절대로 선거 결과에 승복 안 한다. 나는 절대로 이런 불복 운동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더니, 우리가 지난 대선 때 랜드슬라이드로 이겼다. 이 말은 뭐냐면 산사태가 나듯이 어마어마한 차이로 우리가 이겼는데 도적 맞았다. 그리고 바이든이 얻은 8천만 표는 그것은 컴퓨터 조작으로 받은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캐피털, 미 의사당을 향해서 행진하라. 나도 참여하겠다 해놓고 자기는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불을 질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몰려가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고, 사실은 이 캐피털을 지키는 병력은 얼마 안 됩니다. 이런 미국에서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 감히 의사당을 점거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이게
무지막지한 자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니까 그때 한참 펜스 주제로 또는 상원과 하원이 별도의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회의를 하고 있었냐면은 아리조나 주에서 온 11표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니까 이 트럼프 똘마니들이 그 인정 못한다 하니까 그러면 상원 하원 별도로 헤어져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결의를 하라. 2시간 말미를 준 겁니다. 사회보던 펜스가. 그 토론을 하고 있는 중에 이자들이 상원 하원으로 난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피를 하고 펜스까지 펜스 부통령도 대피하고 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그런 일을 이렇게 쓰면은 트럼프가 수습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계속 구경만 하고 있다가 이제 바이든이 나왔습니다. 바이든이 나와서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지지자들을 설득하라 이렇게 하니까 마지못해 짤막한 동영상 하나 올렸는데 그것도 별 성의 없이 했습니다. 그 부인은 또 이 폭도, 지금 폭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폭도들을 패트리어트, 애국자라고 표현하는 글을 올렸다가 뭐 삭제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런 더 까무갈 사태는 여기에 공화당 하원의원 100명 이상, 그리고 상원의원 중에 한 10명 이상이 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입니다. 공화당이 완전히 분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가담하지 않고 그 밑에 트럼프 힘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재선 좀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이 선동 세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아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꼭두가시 노릇을 이제는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라고 자꾸 주변에서 설득을 하니까 바이든 당선을 저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태도가 좀 바뀌지 않을까 보이는데 가장 어처구니없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텍사스 주 출신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고참 상원의원이고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선두를 서가지고 바이든 당선을 무효화시키겠다고 나오는데 어제 그 연설을 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참그 논리가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하지 않고 국민들의 30, 40%가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국민들의 30, 40%는 완전히 선동된 자들입니다. 선동된 어리석은 그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가지고 바이든 승리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거는 완전히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저 그리스 시절로 올라가가지고 직접 민주주의, 통민주의죠. 직접 민주주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치 맥코넬, 이 공화당 상원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도 그동안 트럼프를 아주 잘 뒷받침했죠. 뭐라고 했느냐? 아니, 아무 증거 없이 부정이 있었다고 선동하는데 속아 넘어간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이런 짓을 한다면은 민주주의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정색을 하고 딱 반박하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비굴하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이 맥코넬 총무가 트럼프에 굴종하다가 마지막에 아주 본색을 드러내는 게 감동적이었는데 어찌하였든 이걸로 트럼프는 끝났습니다. 트럼프가 2024년에 뭐 대통령 후보로 한번더 나온다고요? 천만의 말씀. 감옥 안 가면 다행입니다. 감옥 안 가면 다행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데 한번 화를 내면은 반드시 끝장을 보는 나라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트럼프 숭배자들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아마 펜스 욕하고 시위대 잘했다고 하고 있을 겁니다. 세계에서 그렇게 이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뭐 무파라든지
양심과로 추앙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정신병동적 상황입니다. 음모론은 정신병입니다. 음모론에 빠지면은 자기도 망하고 주변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게 할수 있다는 거. 트럼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